네, 안녕하세요, 정청래 의원님. 제가 지금 그걸 보고 있다가 제가 좀 틀린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AS 좀 해주십시오. 좀 아니 틀렸다기보다는 네네 좀 더 좀 디테일 명징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서. 네, 정청래 의원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자 우선 네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은 네 법이 이게 체계적으로 맞는지 네 그리고 법의 이 문장이 맞는지 네. 뭐 이런 걸 보자는 거였어요. 네. 근데 아까 그 설명까지는 맞아요. 네. 재헌국회 이래로 50년대 네. 60년대는 네. 법조인 출신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법사위원들이 그걸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다. 네, 네. 다시 한번 쭉 살펴보겠다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체계 자구 심사만 해야 되는데 네, 네. 내용까지 손을 대고 네, 네. 심지어는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올라온 법도 네. 자기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그걸 통과를 안 시키고 네.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여당 의원이 만든 법을 여당 법사위가 잡는 경우가 있고요. 네, 네, 네. 야당 의원이 올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야당 법사위가 잡기도 해요. 자기 지역구 그거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그런 거 네네네. 유불리에 따라서. 네, 그래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없애야 된다는 것은 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네. 법사위와 법사위 아닌 의원들 간의 이해충돌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법사위는 체계 자구 심사권을 없애야 된다. 네, 네. 그리고 그것은 국회의원 아닌 법조인 출신들로 위원회를 두고 네. 그걸 국회의장 직속으로 두면 네, 네. 교육위에서 통과시킨 법이 법사위로 가지 않고 그 위원회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문제가 없으면 바로 본회의로 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21대 들어서 김태년 원내대표 때 네네. 한정의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네네.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네. 그래서 법사위를 개혁하자 했을 네. 때 첫 번째 안건이 법사에 있는 체계 자구 심사권을 없애자는 거였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 따로 위원회를 두자. 네네. 그러면 체계 자구 심사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 법이 법사에 안 가는 거예요. 네네네. 할 이유가 없고. 네. 그러면 법사위에 다른 모든 장관들이 불려나와서 혼나거나 네네. 정쟁이 되거나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 상황이 되면 법사위를 여야가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법사위는 법사위 것만 하면 되니까. 법사위는 법사위 관련된 네네. 뭐 검찰법이라든가 판 뭐 법원법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게 목표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윤호중 김기현 원내대표 합의 사항은 네네. 체계 자구 심사권을 없앤다고 합의를 했으면 차라리 인정을 하겠는데 네. 체계 자구 심사만 한다. 그렇죠.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한다. 아니, 그러니까 체계 자구 심사만 한다예요. 근데 네. 지금까지도 체계 자구 심사 이외의 거 하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네. 근데 관행처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로 법사위를 개혁하려면 네. 체계 자구 심사권을 삭제한다. 네, 네. 그리고 따로 위원회를 둔다. 네. 이게 맞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체계 자구 심사권이 있어요. 네. 근데 개혁안이라고 합의해 온 것이 체계 자구 심사권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게 개혁안이 될 수 없는 거죠. 네. 또 하나는 네. 이제 다른 법조인들도 법사위 이외에 상임위에 가 있긴 한데 네. 실제로 검사 출신이든 판사 출신이든 이 사람들보다 더 도사가 있어요. 네네. 이 사람들이 변호사, 판사, 검사를 했기 때문에 법률에 밝은 게 아니에요. 네. 의사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외과, 내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것처럼. 자기 상임위. 예. 그래서 검사, 판사들은 자기가 재판하던 거, 자기가 수사하던 거 전문이지 네.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고쳐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는 국회 직원으로 전문위원 제도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수석 전문위원이 하나 있고 상임위별로 네. 전문위원이 몇 명씩 배치되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법 기술자예요. 네네네. 도사들이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실력 있는 전직 판사, 전직 검사 없어요. 네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이 전문위원들이 다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체계 자구 심사를 이미 다 합니다. 네네. 내용까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보다 더 도사가 있어요. 국회는 입법조사처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청래가 무슨 법을 대피 발의해요. 네. 근데 이게 체계가 맞는지 자구가 맞는지 입법조사처에 갖다 줍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아. 그러면 입법조사처에서는 완전 또 도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 요거 문제 없고요. 근데 요거는 다른 법하고 좀 충돌합니다. 요거는 법 용어가 좀 안 맞습니다. 아, 예, 예. 이걸 다 교정해줘요. 그래서 교정된 상태로 상임위로 가요. 그리고 법 도사들 전문위원들이 또 한 번 검토해요. 그리고 법안 심사 소위할 때요. 네네. 그 법의 최고 또 전문가들인 각 부처의 차관들이 또 나옵니다. 네네네. 차관들이 나와서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 뭐 교육부의 여러 이런 법인데 요 법과 충돌됩니다. 네네. 이거는 차관이 또 도사예요. 그리고 차관 밑에 실국장들이 또 와요. 그렇죠. 이분들이 전직 판사, 전직 검사보다 더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 그 일만 했던 사람들이니까. 평생 30년 동안 그 일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래서 결국 따져보면 국회의원이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킬 때 네. 입법조사처에 먼저 의뢰를 해요. 네.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실력자들이에요. 네네. 그리고 상임위에 가면 전문위원들이 또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또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정부도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럼 차관들이 실국장, 실과장들을 같이 데리고 와요. 네. 그리고 거기서 검토를 해요. 네. 그래서 법사위에서 체계자하고 심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렇네요. 이미 입법조사처도 네.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법사위를 개혁하려면 체계자하고 심사권은 이미 입법조사처, 각 상임위 전문위원들, 그리고 각 부처의 차관, 국장, 실장, 과장들이 하기 때문에 네. 체계자하고 심사는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삭제하는 게 맞네요. 삭제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삭제를 왜 안 하려고 하냐? 법사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또 이게 법사위 기득권이 있구나. 상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그 개념. 네, 그래서 이번에 합의한 것이 체계자구 심사권을 유지하고 체계자구 심사 범위 안에서만 심사한다. 이것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조삼모사예요. 네. 원숭이한테 뭐 귤 네 개 줬다가 세 개 줬다가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체계자구 심사권이 법사에 빠지면 네, 네. 다른 장관들이 법사에 갈 이유가 없어요. 네. 법무부 장관, 감사원장, 검찰총장 이런 사람만 가면 돼요. 네, 네. 그러면 법사위를 실제로 법을 막는 기능을 상실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사위를 가지고 여야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차피 자기 상임위권은 자기네들이 그러면,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러면 법사위를 서로 가져가라고 할 거예요. 네. 왜? 법을 막는 게이트키핑 역할을 안 하니까. 네. 그리고 차계자구 심사 최종적으로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아닌 전문 법조인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자 입법조사처 그 각 상임위 전문위원 그리고 각 부처의 차관, 실장, 국장, 과장이 봤던 것을 네. 최종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없으면 통과, 통과, 통과 그러면 그게 법사위로 가는 게 아니라 본회의장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법사위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체계자구 심사권을 삭제하자고 합의했으면 네네. 제가 이렇게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네네네. 근데 체계자구 심사권을 유지한다고 됐기 때문에 네. 그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또 이거를 깔깔뭉개고 네. 또 의사를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고 회의 법사를 열지 않으면 우리 국회가 180석 되는 민주당의 의석을 권한을 국민의힘한테 넘겨주는 거다. 그냥 마비시킬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법사위 위원장 마음대로. 그래서 그런 게 되고 문체위는 아까 지금 이종원 PD가 설명했듯이 네네. 당장 코앞에 떨어진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렇죠. 우리 도종환 위원장이 문체위원장 했는데도 네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뭐 명분 주고 시간 좀 끌어주고 하고 이번에 이제 실제로 하려고 그랬어요. 8월 달에. 언론계요? 네. 네. 근데 청천벽력이죠. 그래서 도종환 의원도 반대를 한 겁니다. 네. 15명 마지막 명단에 도종환 의원이 들어갔잖아요. 아, 그 언론개혁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체위를 저쪽에 넘겨주라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해갖고 반대를 그러니까 하셨구나. 그러니까 도종환 의원도 멘붕이 온 겁니다. 아. 그래서 가장 시급한 건 이거예요. 아. 언론개혁은 종친 겁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이렇게 합의를 해왔을까?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요. 윤호중 위원장이 윤호중 원내대표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의원님? 그거는 이제 이종원 PD가 뇌피셜로 얘기하면 되고요. 네. 또 하나 제가 정정하고 싶은 것은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괴롭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해야 되죠. 제가 가자마자 윤호중 원내대표가 설명을 했고, 네. 제가 진짜 격앙된 어조로, 네. 결연한 어조로 제가 반대 연설을 했어요. 그게 의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청자 네, 여러분들. 네, 네,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목소리를 너무 높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목소리는 높였지만 이거 부분은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예. 순간 정적이 다 흘렀어요. 아, 그때 그 의총에서 이건 찬반 투표하자 그래갖고 의총이 다 모였는데 네. 처음에 반대 토론을 정청래 의원님이 제일 먼저 나가서 하신 거군요. 네네. 오. 그러니까 원래는 10시에 본회의, 밤 10시에 본회의가 잡혔죠. 네네. 9시 반에 의총이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토론하지 말자는 시그널이에요. 아, 그냥 빨리, 빨리 찬반 투표하고 그치. 그냥 가자. 급하니까. 어. 그래서 실제로 사회보는 국회의원이, 의원이 네. 지금 국민의힘이 들어와 있으니까 빨리 토론 없이 가자는 식으로 계속 얘기했어요. 네네네. 안 된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격앙된 어조로 이제 연설 반대 토론을 했는데 네. 정적이 흘렀어요, 잠깐. 예. 그랬을 때 또 반대 토론 하실 분 있으면 나와달라고 그랬어요. 네네. 그리고 찬성 토론. 근데 반대 토론 할 마음이 있었으면 그때 나갔어야죠. 그렇죠. 그때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대 토론을 시간을 끌면서 계속 이걸 그렇죠. 반대했어야죠. 사실상. 그래서 반대할 수 있는, 반대 토론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세 분이죠. 정청래, 그 다음에 김용민, 그 다음에. 그것도. 마지못해 박주민. 다른 분들이 두 명만 와서 찬성 토론 했어요. 근데 저는 반대 토론을 저처럼은 아니더라도 분명한 의사로 반대한다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냥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네. 근데 안 된다. 표결하자. 그래서 표결을 하게 됐군요.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 걸 제가 보고 싶었어요. 원래는 표결도 그렇죠. 안 하고 그냥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네 다들 찬성하십니까? 네 하고 끝내려고 했구나.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은 제가 일부러 끌었어요. 표결하자고 한 거는 네. 의원들한테 왜냐하면 이걸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들어온 의원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내가 얘기한 걸 듣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반대 토론에 나와라.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한 건데, 그래서 표결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와 있는 재적 의원이 몇 명이고, 찬성이 몇 명이고, 반대가 몇 명이고, 기권이 몇 명이고, 정확하게 다시 세라. 네네.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재적 참석 인원 144.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찬성 104명. 그리고 또 하나. 네. 청와대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찬성했다. 네, 그런 얘기가 저한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좀 시달렸어요. 저는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은 저는 없어요. 저는 좀 그렇게 시달렸어요. 직접적으로. 그거 저는 뭐 그런 건 없는데 네. 당대표랑 원내대표가 그 선거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청와대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아. 당의 주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랬어요. 네. 청와대 주변의 관료들, 기재부 관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네네. 당의 이번에 당론이었잖아요. 전 국민 재원한 지원금. 그렇죠. 그러면 돌파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설령 청와대가 누가 나와서 뭐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우리 네. 당론이다 이거. 네. 그래서 제가 그게 원내대표가 돌파하는 자리잖아요, 의원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경도 네. 저 반대했어요. 그니까 저도 봤어요. 그때 투표할 때 88% 반대 두 명인가 나왔더라고요. 정청래 계속 반대해서 저는 네 봤어요. 왜냐하면 그 용혜인 의원이 모처럼 마음에 드는 말을 하더구만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관료의 벽을 못 넘냐 국회가 자괴감을 느낀다. 그래서 저는 더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했어요. 경고 경종을 올리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를 와서 전했다는 것도 저는 처음 금시초문 처음 듣는 얘기고 제가 취재했더니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는요 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사후 알리바일 가능성이 높아요. 좀 민심이 좋지가 않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의총이나 이런 데에서 청와대에서 이렇게 요구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개별 의원한테 청와대에 접근한다 그건 비현실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론을 이미 정했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 청와대를 네. 설득해야죠. 민주당에서 그러네요. 기재부를 설득해야죠. 그러네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입법부가 사실 숫자도 많고 실질적으로 할 거. 우원식 의원이 홍남기 부총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국회는 길을 내는 곳이다. 입법을 하는 곳이다. 네. 그리고 행정부는 그걸 따라오는 곳이다. 네. 그랬더니 못 따라가겠다 했잖아요. 네. 그때 사실은 박살을 냈어야 돼요. 입법, 행정, 사법이 뭡니까? 그렇죠. 상권 분립인데. 국회는 법을 만들어요. 그렇죠. 없던 길을 뚫는 거예요, 법으로. 네, 네. 그럼 행정부는 그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법부는 그 집행을 잘했냐 못했냐 판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재부가 예. 입법권이 있습니까? 없죠. 국회에서 의결을 해버리면 네. 싫어도 하는 게 기재부예요. 기재부는 행정부니까 그냥 집행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행정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 국회에서 차라리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고 네. 이걸 정 못 받겠다. 예산이 안 맞다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때는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네. 그때는 거부권 행사도 못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입법부가 민주당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 라는 것은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재부 관료들의 논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면 되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예요. 용혜은 의원이 이 말을 했어요. 그날 오늘은 굉장히 관료들에게 국회가 무릎 꿇는 아주 비참한 날이다. 저도 그래서 추경안을 반대표를 던진 거예요. 네, 저도 보고 국세청이 돈을 걷잖아요. 네. 국세청이 돈 건다고 돈의 주인이 국세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세청이 걷어다 준 돈을 기재부가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통장 관리자예요. 통장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통장 주인은 국민이에요. 네. 그리고 그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회가 의결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 근데 윤호중 위원장이 7월 23일 날 지금 김기현 국힘당의 원내대표와 합의한 이런 상임위 배분이나 내년 법사위원장 넘겨주는 것들에 대해서 합의 파기가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 지지자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1항이 11대 7로 한다. 네. 2항이 법사위는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한다. 네. 3항이 법사위는 개혁한다. 그 개혁이 체계 자구 심사 범위 안에 있는 것만 한다. 네. 근데 이걸 완전히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삭제하는 것을 수정 제안에서 국민의힘이 못 받으면 네. 이 합의를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체계 자구 심사권을 삭제하자라고 했는데 저기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파기다. 그렇죠. 그 명분도 있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합의상 상황을 좀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현재 이거를 체계 자구 심사권을 없앤다. 근데 만약에 법사위가 넘어가면 검찰개혁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는 또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왜 법사위를 꼭 넘겨주려고 하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1년 전 1기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법사위를 우리가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 전과 지금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더 악화됐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의원들과 토론 없이 충분한 협의 없이 원내대표가 가서 합의부터 하고 그걸 언론 속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아 어떤 그 토론이나 그 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없었습니다. 언론 전부 네. 포털 보고 아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이수진 의원이 전화해서 알았어요. 9시 15분에. 아니 원래 이래요? 이러지 않잖아요. 원래 이러지 않죠. 근데 왜 그랬을까? 저도 I don't understand. 네, 저는 윤호 중에 어떤 개인 욕심이 좀 들어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 뭐 저는 개인을 뭐 욕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다만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네. 원내대표가 누구든 간에 관계없이 원내대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할 때 보면 네. 그 이번에 오늘 TV조선에 보도했더라고요. 야당이 법사위를 포함해서 11대 7로 상임위를 달라고 한다. 네. 안 주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협상 하지 않겠다고 한 나에게 몰표가 주는 거, 몰표를 주는 거다. 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말을 지켜야죠. 제협상 안 한다고 그랬어요. 네. 원내대표 선거 때. 네네. 근데 제협상을 왜 합니까? 그리고 내년 거를 왜 지금 합니까, 지가?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내년 5월 이전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면 네. 자 전반기 법사위나 뭐 이런 것을 이제 다 이제 털고 네. 새로 원을 구성하고 다른 이제 전 전방에 있던 상임위 의원들이 나는 어느 상임위로 가겠다, 어느 상임위로 갔다 새로 다 신청을 받아요. 그렇죠. 내년 원내대표한테 네. 그리고 위원장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그때 이제 그 내년 원내대표가 이걸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협상을 하고. 네. 근데 미리 네.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준다 그래 놓으면 네. 다음번에 뽑힐 원내대표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다음번 내년에 우리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 뽑히는 대선의 선거 다음 뽑히는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있잖아요. 네.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안 맞다. 근데 결국 이 난리를 치고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윤호중은 자기 운영위원장 차지하지 않았어요? 당선이 되셨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법사위원장 하다가 원내대표 도전하면서 법사위원장을 버렸고 원내대표가 관례상 운영위원장을 차지하다 보니까 벌써 투표를 해갖고 자기는 운영위원장 저는 이게 여기 포인트가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자기는 챙길 거 다 챙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지 몰라. 이거는 윤호중의 저는 잔머리라고밖에 생각 안 해요. 저는 뭐 동료 의원에 대해서 제가 생각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뭐 동의를 구한 건 아니고 생각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예. 어쨌든 발단은 법사위원장을 하다가 때려친 게 예. 그게 이제 발단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그럴 바에 왜 원내대표를 나왔냐. 그래서 어쨌든 방송을 제가 치다타파 듣다 보니까 좀 더 명징하게 클리어하게 할 부분이 있어서 아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체계 자구 심사권을 법사위에서 유지하는 한 네. 법사위 쟁탈전은 계속된다. 네네. 그리고 소수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서 게이트키핑 네. 역할을 하고 국회를 사보타지시켜서 기능을 마비시킨다. 그래서 네. 체계자구 심사권을 아예 삭제하고 네. 체계자구 심사권이 사실상 필요 없지만 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입법조사처 한테 검토받고 상임위 전문위원들 상임위에 있는 전문위원들 검토받고 네. 또 실제로 법안 소위할 때 차관, 국장, 실장, 과장들이 다 와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네. 체계자구 심사를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네. 설령 막 하고 싶으면 국회의장 산하에 네네. 다시 하나 두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법사위에 다른 장관들이 갈 이유도 없고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싸울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네. 그 정도의 개혁안이 아니면 네. 이번 합의는 네. 파기시켜야 된다. 파기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시청자분들이 지금 12,000분이 넘었는데요. 네. 우리가 뭘 해야 되네요. 속만 터져 죽겠대요. 아니 그래서 계속 이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 네. 당원들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네, 나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국회의원들한테 저도 쓴소리 하고 이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료 의원인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저한테 의원들이 전화를 해요. 네. 전화하는 의원, 정청래 의원의 진정성은 믿지만 네. 이걸 고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또 자기 정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렇죠. 수근수근대고 네. 제가 자기 정치하려면 가만히 있죠. 자기 정치하려면 가만히 있고 벌써 여기저기 도전했겠죠. 그리고 다른 상임위원장 하나 차지했겠죠. 그렇죠. 저는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이 피 끓는 심정을 보면 제가 미안하고 참 민주당 당원 지지하기가 참 피곤하고 힘든 참 안 된 분들이다. 지지자들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라도 당원과 지지자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네. 같이 뭔가 한번 같이 행동해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네. 나머지는 저희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청래 의원님이셨습니다.